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광주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용섭 시장 취임 이후 첫 인사청문회인데요. 경영 능력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수 출신인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경영 능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의원들은 사업 실적이 크게 악화된 도시공사를 현장 경험도 없는 후보자에게 맡겨도 되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물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피 현상은 교수와 정치인들을 기피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용섭 시장과 노 후보자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며 사전 내정서를 제기했습니다. 거의 다 뭐 우리 후보자님한테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후보자님과 시장님 관계가 뭐 얼마나 됐을까요? 그랬더니 오래된 관계라고 그래요. 노경수 후보자는 각계와 소통을 통해 경영 능력을 높이고 특히 공사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에 땅을 파는 도시공사가 아니라 도시재생과 광주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그 공사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청문회는 이용섭 시장 취임 후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노 후보자의 사장 임명 여부는 오는 8일 광주시의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KBC 정종입니다.